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1. 예, 납세 의무의 성립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 요건에 충족으로 인하여 특정 시점에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예 납세 의무의 확정,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 표준과 세액 등 조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납세 의무의 소멸, 특정 요건의 충족으로 인하여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납세 의무자,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 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납세자. 납세 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보다 넓은 개념이다. 당의세. 당의 물건 자체에 부과된 세금을 말한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독과점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 독점과 두개 이상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과점을 합쳐서 일컫는 것을 말한다. 등기, 등록, 등재, 일, 예, 등기, 민법상의 권리나 시설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일을 말한다. 예, 등록. 일정한 권리관계 또는 신분관계를 법정의 장부에 기재하는 일을 말한다. 3 등재, 일정한 사항을 장부나 대장에 수록하는 일을 말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보통세인 지방세를 말한다. 면세점.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데 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을 말한다. 물납. 조세는 일반적으로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금전 이외의 것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세법에서는 지방세 중 재산세, 국세 중 상속세에서 물납이 허용되고 있다. 법정 신고기한. 세법에 따라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말한다. 보유지 사업 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공공용지 또는 채비지로 사용하기 위해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보유 과세 개인이나 법인이 유형 무형의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보증인 납세자의 국세,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에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보통 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세 다른 조세를 과세표준으로하여 일정한 세율로서 그 독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국세 중에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중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에 해당한다.